노란색 통학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에 있는 30여 곳의 어린이집 차량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날의 주요 임무는 믿고 타요라고 써져 있는 노란색 카드를 붙이는 일.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스티커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입니다. 통학 차량의 앞과 뒤, 내부에 붙여 운전자가 핸드폰을 가까이 대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승하차를 관리합니다. 운전자가 안전 태그를 한 개라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구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게 돼 갇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17일 4살 배기 아이가 통학 차량에서 숨진 사고가 난 지 열흘 만에 성동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이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에 설치비 및 운영비를 다 전부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지금 이번에 7월 말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다 끝내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서는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이 한창입니다. 학부모에게 자기 정류장에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 설명을 듣는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 운전기사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 도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성동구가 올해 관내 어린이집에 모든 통학 차량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400만 원 정도. 성동구에 이어 서초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에서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2년 동안 운영해온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대학 전공 과정까지 200명의 장애 아동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경운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5대의 통학 차량 전체에 안전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45인승 버스의 가장 뒷자리입니다. 이 벨 방식은 운전자가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정상적으로 꺼집니다.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은 물론 차량 외부에 경광등이 울리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좀 특수한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아이들의 그 짧은 순간 동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통학 차량 안전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모든 기관이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산입니다. 성동구는 정부 지원이 아닌 자치구 예산으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운학교의 벨 시스템 역시 학교 측의 예산으로 개발됐습니다. 차량의 안전 버튼이라든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여전히 아직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위한 그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확보를 하고. 통학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도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사의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처우라는 측면에서 그 동승을 조금 장기적으로 동승자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있게 된다면은 그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 방치 사망 사고는 지난 2011년 경남 함양 사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800여 대에 달하는 전국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매일 집 밖을 나섭니다. TBS 이혜진입니다.